지에스. 우리가 자주 가던 지에스. 숙소 앞에 지에스. 지에스. 오늘 면접 데스. 뭘 해야 되지? 오시면 인사부터 탁 치고. 그러 나가면 되는 거? 그러 나가면 되는 거? 인사를 드리고 어필을 해야 돼.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체력도 장난 아니지. 체력하면 또 아스트로지. 또 운동도 잘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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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인사 드릴까요? 네. 원어비어 사! 반갑습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스트로 분들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스트로 분들이 직접 GS25 컨텐츠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스트로 분들은 평소에 GS25를 많이 애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숙소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저기 보시면 저기 나만의 냉장고 어플에 저 가득 담아놨습니다. 나는 사용하고 계시네요. 아니야. 진짜 애용을 많이 하시네요. 네.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혜자 선생님의 도시락을 또 그렇게 까먹고 있어요. 저는 석천이 형. 석천 도시.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보관함으로 맛있는 거 엄청 싸드릴게요. 어플 깔아라. 올라. 문화 불려라. 예. 그러면 혹시 아스트로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는 뭐든지 시켜주시면 굉장히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개국어 정도가 이렇게 능통해가지고 외국 분들 오셔도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네. 글로벌 투자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어서 오세요 GS25를 한번 4개국어로. 아 일단 그럼 미국어로. 미국어로. 미국어. Welcome to GS25. 이라시아이마세 GS25 데스. 젠다오니 흥가오신. 젠다오니 흥가오신. 따자 GS25. 네, 어서 오세요 GS25입니다. 좋아요. 또 작사 작곡도 하기 때문에 GS25에 대한 노래도 지금 해볼까요? 컷만 준비했습니다. 컷만 준비했습니다. 예스. 예스! 지금 몇 시? 25! 아,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요. 네. GS25 문 앞에다 딱 손님들이 다 들어오실 만한 문구를 제가. 편의점 삼행시 같은. 편의점 삼행시. 편의점. 편리한 시설의 모든 것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모든 것이. 오! 점점 많아지는 우리 GS25. 괜찮네. 춤도 아까 얘기 나오죠. 네. 외국인 분들이 처음 오셨어요. 아, 그쵸. 저희 GS25에 설명해 드려요. 네. B S O 쿵쿵. 맛있어요. 삼각김밥. 재밌겠다. 아침에는 GS25. 아침엔 GS25. 자기 전에 GS25. 밥 먹고 GS25. 바쁠 때 GS25. 좋아요. 믿고 맡겨주십시오. 믿고 보는 아스트로. 맡겨주십시오, 선배님. 선배님. 네. 너무 눈웃음을 보셨다. 심쿵.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 파이팅이 넘치시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S25 파이팅!